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하트 어택으로 8개월 만에, 7개월,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하트 어택의 타이틀곡 심쿵에는요, 사랑에 빠진 여자의 마음을 심쿵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재미있게 풀어낸 곡입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멕시코에서 이브란 멘도사 발렌수엘라 님의 질문입니다. 새해복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 활동이 저희가 많이 감사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댄스 맞추고 이럴 이제 단체로 맞춰야 되는 게 너무 많았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는 멤버들 개인 활동이 있다 보니까 모이기가 사실 힘들었어요. 멤버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점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멕시코에서 라우라 하르돈 라비레스님의 질문입니다. 혹시 AU라는 그룹명을 짓기 전에 생각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화이트 애플. 저희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대표님이 지어주신 건데 약간 블랙 화이트 엔젤 아니었죠? 아니, 그건 WB 엔젤. WB 엔젤. 되게 여러 가지 이름이 많았는데 어쨌든 청사를 꼭 쓰고 싶어 하셨어요. 네, 언제나. 그래서 AU가 탄생했습니다. 네. 네. 최고의 청사들. 청사죠. 멕시코에서 멜라니 가르시아님의 질문입니다. 만약 다른 걸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느 그룹을 들어가고 싶나요? 저희는 AOA가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저도 AOA입니다. 네. 다시 태어나도 AOA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멤버들이 언니들인데 언니들이 너무 잘 챙겨주고 서로서로 대화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저희 오랜 시간 같이 있어서 너무 잘 맞고 또 여자 형제밖에 없어요, 저희가 다. 그래서 서로 진짜 자매처럼 지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멕시코에서 안드레아 가르시아 바우티스타 님의 질문입니다. 데뷔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아마도 1위를 한 게 네, 가장 짧은 기억에 남는 네. 네. 질문입니다. 숨겨진 특별한 개인기가 있다면 보여주세요. 그거 보여주세요. 아, 와이퍼 소리입니다. 1번.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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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에서 루이사 준님의 질문입니다. 이번 타이틀곡 가사랑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저는 일단 제 이상형하고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아 맞아. 넓은 어깨, 날렵한 눈매에, 부드러운 목소리에, 그 손가락, 얇고 긴 손가락, 마다다도 난 떨려. 어머나. 저도 이상형이에요. 저 어깨가 넓고 약간 그런 나를 좋아하거든요. 잘하는 멤버, 찬미. 못하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잘하는 멤버 하나, 둘, 셋, 찬미! 못하는 멤버 하나, 둘, 셋, 찜이다님! 잘하고 못한다기보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언니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네. 하면 또 잘할 거야. 멕시코에서 알레한드로 아구에로님의 질문입니다. 지민씨 랩보이스가 매우 특이한데 가장 잘 따라하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그럼 제가 뽑을게요. 서현이요.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 따라했다가 혼나는 거 아니야? 이미 혼났잖아. 아 움직이게! 움직이게! 잘했어.
보내주셨죠. 클로에 로드리게즈님의 질문입니다. 콜라보를 희망하는 아티스트가 있나요? 있다면 누구인가요? 저는 박정원 선배님이요. 이유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니까요. 네. 내보다 꽤 좋은 분입니다. 네, AOA의 컨셉은 큐티 섹시인데 앞으로 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다면? 저희는 모든 컨셉 다 해보고 싶어요. 네, 브이팝도 해보고 싶어요. 그쵸. 저희 여러 가지 항상 이렇게 큐티 섹시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요. 항상 유심히 보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에이오에이에게 무대한 신코너. 네, 뭔가 저희가 무대 위에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환호 소리를 주실 때 저희는 항상 심쿵하는 거 같아요. 네, 심장이 고고고 고고. 네, KBS 월드 청취자 여러분, 저희 앞으로 AOA 심쿵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OA였습니다. 감사합니다.